장 보러 가야겠다. 오늘은 마트 주말 세일하는 날. 기대가 되는구만. 우와, 아빠 이번에 문을 또 바꾸네요. 이 정도 대문이라면 엄마한테도 끄떡 없을 거야. 하지만 또 엄마가 부술 것 같은데. 절대. 이 문은 45번의 담금질로 재탄생한 경화 고탄소광을 사용하여 절대 부러지지 않고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진 대문이라고. 그래서 거대한 코끼리가 한 마리가 이걸 들이박아도 절대 부셔질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야.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부실 수 없단다. 어라? 어머! 힘 조절을 또 잘못했네. 아, 미안 여보. 나 오늘 세일이라 빨리 마트에 가봐야 돼서 이번에도 수리 좀 부탁할게요. 미안. 저희 아빠 내 말이 맞죠? 도대체 이번엔 그럼 고탄소광 말고 어떤 소재로 바꿔야 안 부셔지는 거지? 그래. 티타늄으로 가자. 티타늄. 티타늄 소재로 문을 바꾸는 거야. 응? 아빠,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해요? 아니, 지구상에서 못 구하는 건 없어. 아빠 사러 갈게. 티타늄.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정상은 아니란 말이야. 아무리 봐도 천생연분이야. 천생연분. 아이 진짜 급해 죽겠는데. 저형아 이따 그러네.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. 에이 저형이 또 도망자서 또 도망. 아 저형 봐 또 저러네. 아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. 아 미치겠구만. 어? 아, 아저씨들 무슨 일이에요? 아 저는 여기 상가 건물에 사는 사람인데요. 아 최근에 여기 상가 주인이랑 여기 건물 주인이랑 주차장 자리 때문에 싸웠는데 그 뒤로 건물주 할아버지가 심술이 잔뜩 나가지고 아무도 주차장도 못 쓰게 한다고 주차장 입구에다가 자기 차를 저렇게 떡하니 세워놓은 거 있죠? 견인차를 불러서 신고하면 되지 않아요? 아 저도 신고를 해봤죠. 아 그런데 개인사유지에는 마음대로 견인을 못한대요. 뭐라고요?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담? 저기 건물주 할아버지 나오시네. 저기 할아버지 저희가 진짜 죄송해요. 아 진짜 차 좀 빼주세요 제발. 끌 절대 싫어. 그 상가 주인이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요. 아니 그러면 저희는 무슨 잘못이에요? 알바요 내 건물인데 내 맘이야. 할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. 아니 그냥 빼주세요. 응? 아줌마는 뭐야?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. 어우 깜짝아. 아니 할아버지 본인 화 때문에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맙시다. 알겠죠? 대답. 미안. 아유 그러면 할아버지 차는 여기다가 둘게요. 어? 아이고 내 괜한 오지랖 때문에 세일이 늦겠어. 빨리빨리. 어? 그러니까 돈을 갚으시라고. 이러지 마.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. 시간을. 아이고. 어?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갚았으면 좋았잖아. 저기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예. 어? 아줌마 뭐야? 어머 아, 내 휴대폰. 아, 내 휴대폰 다 깨졌네. 아, 아줌마 지금 영업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. 아, 그냥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겠네요. 제 휴대폰 물어주세요. 아따 아줌마 그때 가리가 상실했어요.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요. 예? 가던 길인데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. 힘없고 약한 할아버지를 괴롭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?
아,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 명이 한 명 괴롭히는 거거든. 비겁하잖아. 아, 나 진짜 아줌마라서 좋게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. 이야! 이씨. 아줌마 뭐야? 얘들아! 이 아줌마 뭐야? 덤비! 감히 내 동생들을! 우와, 저거 봐! 우와, 저 아줌마가 다 날려버렸어. 아니, 형사 양반! 저 아줌마가 그냥 나한테 주먹을 휘둘렀는데 어디 자동차에 치인 것처럼 내 몸이 엉 하고 날아가 버렸다니까! 아, 그래, 형사 양반! 주먹 CCTV 돌려봐! 아저씨들! 뭐 조용하시고! 주변에 CCTV가 없었어요. 그러니 목격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마야! 그 현장에서 뭘 봤는지 알려주겠니? 저 아줌마가 이렇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저 아저씨들이 막 날아갔어요. 그래? 이게 말이 되나? 아이고 아이고, 수고가 많으십니다. 저기 저도 그 현장에 그 지나가던 사람인데요. 그게 무협소설이나 영화에만 나올 내용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? 얘들아, 저 아줌마가 막 아저씨들 날려보냈다거나 뭐 그랬다는 거야, 혼자서? 네! 아이, 너희들 아무래도 영화나 만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. 그러면 저 아저씨들이 왜 저렇게 다친 건데요? 제가 봤는데 지들끼리 막 치고 막 싸우던데요? 에? 무슨 소리야? 아니야!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! 내가 이렇게 맞았다니까! 형사님! 아팠어. 누가 봐도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평범한 아줌마가 저 아저씨들을 어떻게 20대1로 이겨요? 네? 말이 됩니까? 여보! 빨리 연하자! 그 연하간 척해! 연하자! 맞아요.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아줌마가 누굴 때리겠어요. 너무 무서워. 억울해. 여보, 이번에도 큰일 날 뻔했잖아. 그러니까 힘 좀 숨기라니까. 아니 그런데 저것들이 한 명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떡해. 맞다, 오늘 마트 세일. 여보 어쨌든 고마워, 나 가볼게. 아휴, 진짜 못 말린다니까. 세일 코너. 그 깡패들 때문에 그래도 세일하는 샴푸라도 있어서 다행이다. 젠장! 저것마저 놓치다니! 이대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! 놓쳤어, 놓쳤어. 뭐야, 마트 앞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해?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?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.